제3막 집시우의 아들 제1장 루나 백작의 야영지 병사들이 원군을 맞이하여 네일의 총공격의 승리를 확신하고 용감한 합창 병사의 나팔 소리 드높게 울려 악보 11 악보 11을 노래한다. 병사들이 사라지자 백작이 혼자 진막에서 나온다. 거기에 근처에서 수상한 집시 할머니를 발견했다고 페르난도들이 아주 채나를 백작 앞으로 끌고 온다. 취조를 하는 동안에 백작은 아주 채나에게 옛날 성에서 선대 백작의 아들이 도난당한 이야기를 하고 그 소식을 모르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너는 누구냐고 묻자 백작은 유괴당한 아이의 형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녀는 크게 동요한다. 페르란도는 그녀가 바로 그때의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백작에게 알린다. 더욱이 그녀가 말리코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자 백작은 이제야 동생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한다. 백작은 말리코를 꿰어내려고 성 앞에 화영대를 만들게 한다. 제2장 카스테롤 성내 레오노라는 성 안의 불안한 분위기에 겁을 먹지만 말리코는 그녀를 위로하고 내일 싸움에서는 꼭 이긴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이러할 때도 그대의 사랑이 나에게 힘을 준다고 그는 그 기쁨을 노래한다. 아리아, 그대는 나의 사랑, 악보 12. 두 사람이 성 안의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할때 루이즈가 들어와서 아주 채나가 체포되어 화영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알린다. 레오노라가 그 집시는 누구냐고 묻자 말리코는 어머니라고 고백한다. 놀라는 그녀를 남겨두고 말리코는 용감한 카발레타 타오르는 불꽃 악보 13. 악보 13을 노래하고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하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간다.
Bracciami la rivale, questo pensiero come persecutor demone ovunque mi insegue. In braccio al mio rivale, ma corro, surda appena l'aurora, io corro a separarvi. Tirava una zingara, sorpresa dal nostro esploratore, si pose in fuga e si arrangiò da me lungo spia della trista, l'inseguir raggiunta e presa. Chi stallai tu? No, della scorta condottier, ma prese la vento. Eccola! Innanzi, svegli! Innan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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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ci! In esso! Finisci!
O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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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Il tuo martirio.